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요. 러브 라이즈 블리딩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할리우드의 신흥 명가 A24라는 제작사에서 만든 작품인데 제가 A24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창의적인 작품을 좋은 배우들을 데리고 저예산으로 찍는 아주 경제적으로 영화를 찍는 제작사입니다. 네, 이번 러브 라이즈 블리딩도 크리스틴 스튜어트 출연을 하기는 했는데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맡은 루는 아주 허름한 체육관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아주 더러운 변기까지 청소를 해야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루에게 어느날 다른 지역에서 온 여성, 제키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키는 지금 피치하이킹으로 여행을 하면서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요. 바로 다음 달에 열리는 보디빌딩 대회의 우승을 꿈꾸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대회인데요. 두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키가 루의 집에서 지내게 되죠. 어,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점점 더 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어떤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제키가 사랑하는 루를 위해서 루의 어, 형부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어, 그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은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제키도 지금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어 집에 갇혀 있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루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상황들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위기에 처한 두 여성이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탈출해서 어 자신들의 꿈을 찾아 나가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어 시종일관 어떻게 진행될지 전개될지 알수 없는 그러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 되고요. 어, 그리고 그리고 뭐 제목에도 러브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도 좀 보여주게 되고 아 물론 뭐이 영화는 장르 영화기 때문에 뭐 사랑 때문에 뭐 살인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결국 조금 억압받는 상황에 있었던 좀 차별당하던 어두 여성이 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자기의 틀을 깨나가는가 어 사랑이 성장시키는 두 사람의 캐릭터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다 보면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실 영화가 어, 델마와 루이스일 거예요. 두 여성이 어, 그때 당시에 심했던 여성 차별을들을 좀뭐 극복해 나름대로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여행을 계속하는 내용이죠. 어, 이 영화에서는 물론 로드무비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요. 나중에 그두 여성이 그런 것들을 좀 주변의 시선을 극복하고. 어,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아마 델마와 루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함께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완전히 현실적으로만 가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은 어, 너무 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 너무 갑자기 이렇게 코믹하게 가지?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허접한 <laughs>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기도 하고 해서 어조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대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어 저래서 너무 신선하다 어, 어떻게 이런 걸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과장되게 표현할 수가 있지 이렇게 또 매력을 느끼시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의 뭐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어,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기발한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 주에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 러브라이즈 블리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오늘 언박싱 스토리에서는요, 어, 처음으로 한번 이런 코너를 시도해 봤는데, 어, 영화를 만들어주신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어, 지금 개봉 중인 영화에 대해서, 어,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모신 감독님은 이동구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우리는, 아,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남이 만든 영화 가지고 이렇게 방송에서 토크해 본적 있으세요? 처음이. 처음이시죠. 네. <laughs> 전에 한번 어. 이제 그 미지수 때문에 네네. 어 스튜디오 나와주셨을 때 그래도 음. 어 우리의 토크가 즐거웠다고 생각이 되고 잘 맞았다는 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laughs> 어 감사합니다. 모시고 그리고 또 그때 한번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언제든지 또 나와주시겠다고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이신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오늘 이 퍼펙트 데이즈 뭐 완벽한 나날들 음. 네, 이 요런 제목의 영화 어 사실 되게 거장이 만들었고. 또 거장 배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빈 벤더스. 네, 네빈 벤더스하면은 뭐이 감독에 대한 설명은 또 평론가가 해야 될것 같네요. 네. <laughs> 네, 뭐 70년대 초반에 그 독일에서. 아버지의 영화는 죽었다라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어, 새로운 신인 감독들이 등장을 해서 뭐 그전에 좀 아니라고 좀 평범했던 그런 영화적인 문법에 따라갔던 영화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내용의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감독들이 있었는데 뉴 젊은 시네마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기수였죠. 빈벤더스 감독이. 네, 그래서 이제 8 0년대뭐 파리 텍사스라든가 어,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마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를린 천사의 시 같은 그런 명작들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그런 감독인데 이분이 뭐 최근들어서 만든 작품들 보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한테 좀 알려진 그 영화들이. 다큐멘터리 시리즈들이 좀 유명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은 다큐멘터리예요. 네, 다큐멘터리고 쿠바의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되게 음. 핫한 클럽이었어요. <laughs> 유명 가수들도 와서 거기서 네. 공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클럽이었는데 외국의 프로듀서 니콜드라는 음. 사람이 네. 고수들을 모아서 음. 6일에 거쳐서 음. 녹음을 했는데, 음. 그 부에나비스타 쇼셜클럽이라는 앨범이 대박이 나요. 음. 예. 그래서 뭐 몇백만 장 팔리고, 음. 뭐, 그래미에서 수상도 하고, 장난이 아닌 거죠. 음. 그 과정을 빈벤더스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부에나비스타 쇼셜클럽인데, 음. 일단은 음악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뭐, 이 안에 뭐, 탱고도 있고, 음. 뭐, 브루스 같은 음악도 있고, 너무 다양하고, 이분들이 너무 자유로워요. 음. 음악을, 부, 노래를 부르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음. 내 음악을 들려줄게라는 개념이 아니라, 음. 어, 오늘 밥 먹었어? 이런 인사 같아요, 그냥. 정말 일상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음. 이 영화를. 음. 장담합니다. 네,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빈벤더스 감독 영화하면 아마 좀 시네필들이라면은 어 일단 이름도 아실 테고 또뭐 아까 언급했던 영화들 어 지금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까지 해 가지고 그 익숙한 이름이실 거고 익숙한 작품들이실 거예요. 그런 그가 어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 이번에 또 들고 나온 작품이 퍼펙트 데이즈인데 이 작품은 조금 독특한 게 일본에서 찍었단 말이에요. 네네. 일본 배우들이 나오고 네네. 일본 자본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빈벤더스 감독의 영화지만 독일 영화가 아니라 이제 일본 영화로 분류가 될수 있는데 어, 이 작품, 일단은, 어, 감상평부터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인? 추천을 받아서 봤는데. 네. 볼 때는, 어,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 했어요. 어, 네, 네. 왜냐면 하한 남자의 일상을 보여줘요. 히라야마의 네. 일상을 다룬. 네.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근데 보고 나, 나고 나서, 음. 저의 감상평은. 계속 생각이 나요. 음, 음. 예 그리고 그분의 일상이 저한테 되게 안정감을 줬어요. 음, 음. 이상하게 음. 예아 저도 되게 플랜화 되어서 네. 사는 사람인데 어 울타리를 조금 어. 열어놔야 되겠다 삶에서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아 그러면 감독님은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엄청 규칙적이게 생활해요. 아 그래요? 예, 어, 이런, 일, 일어나서 하, 응. 하는 루틴이 있어요. 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뭐 어, 식사를 하기 전에 응. 산책도 가고 명상도 네. 하고 오. 책도 꼭 하루에 30분씩 읽고 어, 이제 점심 시간 때첫 끼를 먹는 거죠. 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무조건 3시간 시나리오를 쓰고 와. 예, 이런 루틴이 있는데 또그 루틴에서 온 안정감이 있는데. 네. 이게 되게 갇힐 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내 공간에 들어오고 내 루틴이 깨지는 거를 너무 음, 음. 싫어하죠. 여기 인물이 여기 인물이 그래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조카도 찾아오고 막 집에 들어오고 막 음, 카세테이프 음. 막 만지고 막 거기 <laughs> 같은 동료가 막 카세테이프 자기 좋아하는 여자 막 가방에 몰래 넣고 그 사람 걸막 <laughs> 그런데... 이런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울타리를 조금씩 제가 열어놔야 제 삶에서 좋은 영감과 그런 기운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반대로 이 영화를 보면서 했어요. 음, 음.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네, 이게 너무 갇혀서 살면 안 되겠다. 네, 네. 이런 저만의 어. 교훈을 어. 어. 얻었습니다. 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감독님도 그 작품 찍고 있지 않으실 때는 어쨌든 프리랜서잖아요,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저랑 비슷할 실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네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버라이어티하고 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다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감독님은 그래도 그렇게 루틴을 하고 계셔서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요. 이런 히라야마 같은. 그래서 아. 이 퍼펙트 데이즈 봤을 때 정말 안정감을 느낀 사람은 정말 접니다, 저도. 아, 저도 네. 평룡관님의 음. 삶이 부러워요. 어, 그러니까 서로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이 많고 싶어요, 사실. <laughs> 집에 또 계속 이렇게 아무리 루틴이어도 있으면 음. 좀 반대로 불안함이 좀 많이 몰려와요. 아, 그래요? 예, 네, 되게 공허하고. 음. 네, 근데 그런 것들하고 잘 싸워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음, 음. 네네. 아. 근데 이 히라야마가 음. 굉장히 익숙하게, 어,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그 루틴대로 자기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자연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일, 일,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직장이든 상관없이 지금 불안감이 없으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현대인의 아주 고질적인. 네. 거죠 불안 불안 장애 같은 것도 많이 있으시고 네. 그래서 반대로 이 영화가 엄청 생각보다 많이 힐링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퍼펙트 데이지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뭐저 같은 경우는 3년 늦으5년에한편 뭐 영화가 나오는데 범변 범, 변한 직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그러면 그 찍을 때만이 나의 삶이냐는 거예요. 음, 음. 아, 나는 영화를 어떻게 들어갈까? 영화를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잘쓸수 있을까? 이 생각에 갇혀서 정말 음. 귀한 하루를 아. 계속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음. 좋은 사람들과의 추억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제 그러니까 삶에서 영화를 만드는 순간밖에는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뜸문뜸문 아. 나중에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볼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퍼펙트 데이지를 보면서 그런 부분. 뭐, 어떤 부분은 좀 투박하고, 뭐, 좀 올드한 음,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 네, 근데, 네. 전체적으로 그런, 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음, 잘 음. 살아야겠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이분이 그래서 좀 거장인가? 라는 생각도. <laughs> 네, 들었어요. 제가 영화를 이제 공부하던 시절에 가장 한국에서 또 핫했던 감독이 네. 홍상수 감독이거든요. 음. 홍상수 감독은 어떤 일상성을 보여주는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게 이제 그 감독의 특징이고. 어, 근데. 이 감독이 보여주는 게 일상인가? No. 어 보면 보통 이제 캐릭터들이 여행을 가잖아요. 네. 여행을 가는 거는 일상은 아닌데 네. 근데 왜 나한테 우리한테는 어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보이지? 그거는 카메라워크 때문인가? 음. 뭐 이런 어떤 어 고민들을 당시에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음. 홍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근데 어이 지금 퍼펙트 데이즈에서는 빈 벤더스가 이 어, 히라야마의 하루를 보여 주는데 맨 처음에 이제 소개하는 식으로 인트로덕션이 음. 한 25분 된단 말이에요. 아. <laughs> 눈뜰 때부터 맞아요. 잘 때까지. 예.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똑같아. 근데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렇 음. 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시간 내내 영화가 어 채워지는데 아, 그렇다면은 그 분명히 음. 이 우리가 일상이라고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하루라고 말하지만 변화는 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걸 갖다가, 어, 특별한 하루처럼 말하지는 않잖아요. 맞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빈벤더스는 그게 매우 특별한 하루인 것처럼 좀 보여지게 음. 만들고, 네. 그래서 그 히라야마는 항상 좀 미소를 음. 짓고, 약간 소소한 맞아요. 기쁨들을 찾으면서, 네네. 아, 그게 우리한테 뭔가, 어, 주는 의미가 있지 않나, 메시지가 있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여유? 음. 잠깐의 여유? 누군가에 만나서 웃을 수 있는 그 경험이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음. 생각도 들어서 음, 네. 아까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음. 울타리를 열고 음. 누군가 살짝 한발 들어온다고 해도 음. 막 헤집어 놓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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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그런 좀 강박이 있었어가지고, 음, 음. 예, 영화를 보면서 음. 어, 아직 뭐 인생에 대해서 막 제가 어 성찰을 해야 되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생각해 봤어요. 네. 인생이 무엇이냐, 하루하루가 네. 무엇이냐. 네 네, 네. 네. 그래서 좋은 영화다. 음, 음. 근데 일본 시부야인데, 거기가. 네, 네. 그 일본에 대한 풍경 같은 것들은 거의 안 나와요. 오, 네. 네, 네그 네, 사람 네. 집.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 제일 많이 나온 게 공총 화장실이에요, 그 네네. 네. 아, 그 이유가, 네. 이제, 어, 사실 이제 요 작품이, 어, 어떤 뭐, 영화 제작사, 뭐, 기획사들에서 네. 기획했다라기 보다는, 어, 그 시부야 지역의 공공화장실을 아주 유명한 일본의 뭐 디자이너, 그리고 음. 건축가, 뭐 안도 사다오 같은 그런 아. 건축가들이 함께 리모델링을 했대요. 16명이 참여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음. 이제 그 공공화장실 리모델링 한 거는 뭐냐면, 음. 어, 장애인이라든가 남녀노소 누구나 음. 다 쉽게 그 접근 가능하도록, 음. 네, 그렇게 기획해서 어,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캠페인을 기념해서 음. 어 하나 단편 영화를 만들고자 빈 벤더스에게 이거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중 화장실 이 약간 주인공처럼 많이 등장하는 공간이 돼서 네. 진짜 열심히 닦잖아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청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공중 화장실이 네.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를 안 해도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영화를 보면서 음. 어, 너무 깨끗한데 이. 미 네. 예, 근데, 그리고 화장실 디자인도 음. 되게 편리하고, 되게, 화장실이 예쁘다. 오, 그리고 네. 쾌적하고. 쾌적해요.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음. 음. 약간 그런, 또 그런 캠페인 같은 느낌? 그런 화장실에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laughs> 그런 영화예요. 깨끗하고. 예, 그리고 <laughs> 쾌적하고. 그, 이 그, 야쿠슈 코지. <laughs> 네, 네, 네. 배우분의 그 집이, 되게 아늑해요. 아, 되게 뭐랄까, 2층 구조인데, 음. 뭔가 딱 떨어지잖아요. 모든 것들이 음. 정리되어 있고, 또좀 작지만, 음. 되게 그집 자체도 되게 안정감이. 네. 빈벤더스 감독이 네. 안정감 매니아인 것 같다. 아제 생각에. 왜냐하면 네네네. 본인이 되게 불안정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으유. 생각도 해봤어요. 혼자서 그냥.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어 나이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추구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일본 영화 하면은 뭐 누구나 다 말하는 뭐그 영화사의 거장 오즈야스지로 아, 어 동경 이야기를 찍은 그 오즈야스지로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음.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도 좀 많이 쓴것 같아요. 일부러 그게 안정감을 좀 아, 약간 네, 좀 로우앵글로 해서 맞아요. 어 로우앵글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눈높이보다 약간 낮은 샷? 네. 네. 렌즈도 사실은 음. 되게 뭐 극적인 광, 광각이나 아니면 뭐 망원으로 심도를 흐린다든가 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포커싱 플레이가 없어요 그냥 되게 표준 렌즈 같은 느낌으로 음. 되게 정확하게 네. 왜곡 없이 찍거든요 그게 굉장히 안정감을 줘요 사실은 예 아,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결에 상당히 잘 어울렸다 음. 네. 촬영도 예 네. 네. 미술도 그렇고 다 카세트 테이프도 많이 나오죠. 네. 카세트 테이프도 사실은 저도 카세트, 시, 카세트 시대여서 거기도 안정감이 있어요. <laughs> 카세트를 듣고 하는데 뭔가 되게 어. 좀 소소한 음. 뭔가 소소한 느낌이 있거든요. 음. 카세트라는 자체가 뭔가 막 얘기할 거리도 많고 느낌이 음. 그 카세트에 대한 이슈가 또 영화에 있잖아요. 음,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재밌고. 네. 아, 야쿠쇼코지 얘기하셨으니까 야쿠쇼코지 하면은 진짜 뭐 일본 영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 배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국민 배우고. 음. 뭐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아, 뭐 쉘리 댄스도 어, 되게 네. 유명하고 맞아요. 이분이 찍은 거뭐 게이샤의 음. 추억 같은 것도 음. 나오시고 음.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멕시코 감독 중에 알레한드로 네. 곤잘레스 리나리토라는 네. 감독이 있는데 그 바벨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세요. 아, 네, 네. 예. 일본의 기억납니다. 그 딸의 아버지로 음. 그래서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일본에서는 거의 국민 음. 배우시고 음, 그렇죠. 근데 이분의 영화 중에 네. 제가 큐어는 영화를 좋아해요. 와 네. 감독들이 좋아하는 진짜 영화인 것 같아요. 그 너무 구, 어, 좋아요. 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봉준호 감독님이 음. 그 살인의 추억을 준비할 때 가장 음. 많이 참고했던 영화가 네. 큐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큐어는 영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큐어는 그 특히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한 음, 마을에 음. 시골 마을에. 근데 거기 용의자들이 다뭐 회사원, 음. 교수, 의사, 뭐 경찰 뭐 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음. 아쿠쇼코지가 네. 네. 거기서 이제 형사예요. 음. 형사인데 어?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음. 살인의 공통점이. 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추격하고 또 파헤쳐 나가는. 수사하는 이야기인데 이 뒤는 음, 스포예요. 스포 음. 중요한 반전이 있어서 음, 음. 그래서 한 젊은 남자를 만나면서 이제 는막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음. 이야기만 들어도 일단은 그 이런 구조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음. 흥미 있고 되게 장르성이 강하고 재미있을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럼요. 그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추천을 음.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말씀하셔, 저한테 네. 네. 저는 구르사기우시 감독의 음. 어, 큐어를. 네. 야쿠쇼 코지가 주연을 했기 때문에. 야쿠쇼 코지가 주연을, 음, 요, 음. 저희가 얘기한 퍼펙트 데이지 주인공인 네. 야쿠쇼 코지가 네. 주연을 한 영화인데, 음. 한번 보시면. 네, 네, 맞습니다. 너무 네. 좋아하실 거예요. 네. 어, 뭐 하여튼 뭐 스릴러 영화의 명작하면은 항상 또 빠지지 않고. 빠지지 네. 않고. 이게 막 몰아붙이는 음. 스릴러가 아니에요. 음, 음. 이렇게 서서히 방 안에 안개가, 들어 그 연기가 들어차는 영화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껴요. 후반에 가면은 네. 그래서 명작이에요. 음, 스릴러의 어 명작이에요. 예. 네, 네. 라쿠쇼 코지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 아까 언급했었던 언급했었, 쉐리 데스. 어~ 사실 되게 몸이 건조한 삶을 살던 음. 한 중년의 남자가 맞아요. 어~ 춤을 갑자기 춤바람이 나서 어떻게 보면 음. 어~ 그렇게 거기에서 음. 얻는 삶의 에너지, 음. 어, 그리고 희망 같은 것들, 음. 어, 처음에는 뭐, 그, 아내가 좀 오해하고, 음. 그렇게도 하지만, 사실 뭐, 춤학원, 네. 네, 선생님이랑은 뭐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 어, 물론 조금 네. 그런 남성으로서 조금은 호감은 있었지만, 어, 어쨌든 간에 나중에 가면은, 그게 자기의 어떤 새로운 삶의 맞아요. 활력소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동력이 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쉐리댄스. 너무 좋죠. 네. 그 음. 남자의 다양한 감정들을 잘 표현한 음. 그런 영화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야쿠쇼코지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이 물론 이 영화를 이끌어나가는 주된 동력이긴 하지만 이 영화로 이 야쿠쇼코지가 한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럴 만한 연기였다? 근데 사실은 그 영화제는 네. 굉장히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음. 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그몇 음. 명의 심사위원들이 주는 거란 말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음 조심스러운 네. 발언이긴 한데. 네, 네. 네. 저는 사실 진작게 받았어야 됐다, 오히려. 아. 네. 근데, 음. 이, 그, 퍼펙트 데이지로 받을 음. 게 맞냐? 예. 음. 네. 사실, 송강호라는 배우도? 네. 진지하게 받았어야 됐다. 예. 네, 네. 네. 너무나 많잖아요. 그쵸? 진지하게 받을 만한 네. 영화들이. 근데, 브로커로 받았어야 됐냐?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뭐, 예우? 배우에 대한? 음. 그런 공로를 좀 인정해주는 부분도 작용을 음. 하지 않았나. 네. 예,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네. 조심스러운 생각에 저도 동의하면서. 네. <laughs> 그쵸. 사실 송강호 씨가 브로커에서의 역할은, 어, 왜냐면 조금 그 영화가 송강호 씨가 중심이긴 하지만 다른 배우들과의 조합이 더 중요했던 작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영화로 받을 건 아니었다. 그리고, 음 야쿠쇼 코지도, 어, 뭐, 너무 그 얼굴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뭐, 너무 훌륭한 음. 배우이긴 한데, 아, 이 영화보다는 그 전작들이 더 훌륭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작들은 안 주고. <laughs> 아차한 거예요, 이 대배우들을. <laughs> 저는 이 영화에 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아, 네네, 말씀해주세요. 예, 네. 엔딩이. 아. 에 네, 엔딩에서 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카메라를 바라보는 장면이 음, 있는데, 음, 음, 음.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줄수 있어요. 근데 네, 네. 저는 한두 시간을 음, 음. 정말 여기에 동요돼서 이 결에, 이 구조에, 이 기법에 <laughs> 동요돼서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다른 <laughs> 영화의 엔딩이 나오는 느낌이어서. 어? 약간 그게 너무 아쉬. 그 몰입이 깨졌죠. 깨지셨... 몰입이 사실, 사실 저는 그렇죠. 깨졌어요. 깨졌는데 음, 음. 이 얘기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 너무 거장이요 <laughs> 근데 제가 외국에 나가 한국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신 감독님의 영화를 감히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특히 거. 후배 감독들은 절대. 인건택 감독님 이런 분을 어떻게 절대 할수 없어요. 절대 그냥 무조건 뭐막 리스펙이에요. 근데 제가 외국 영화실에 갔는데, 시애틀이나 어디 베를린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거장 감독님이 영화를 트시고, 그 신인 감독님들 몇 분이 오셨었어요. 그, 그 영화 네. 경쟁작에 들어간 감독님들이. 음. 그 영화를 같이 본 거예요. 저도 같이 봤어요. 네, 네. 다 같이 봤어요. 근데, 영화 끝나고 그분이 나오는데, 음. 그 신인 감독님들이, 음. 아, 막, 당신 영화가 아 크게 너무 아쉬웠다. 오, 근데 그분도 어 그러냐 아, 내가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다. 근데 음. 이런 느낌이다. 뭐 이렇게 자유 너무 자유롭게 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셉션장에서. 저는 그게 너무 건강해 보였어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막 30년 40년 한그 감독님도 음. 그런 자극을 계속 받아야 음. 갇히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울타리처럼 음. 계속 신인 감독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음, 에너지틱한 음.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아뭐그 연륜에 맞는 영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귀가 열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어, 네, 네네. 그리고 그 신인 감독님들도 그런 거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음, 그 것들이 음. 저희는 그러면 어, 굉장히 맞아요. 어, 뭐 정말 쌍욕을 얻었어요. <laughs> 어디 감히 내 아니, 영화에. 아니, 참. 이렇게 내서. 폭발한 <laughs> 것들이 뭐 네네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12년 정도 영화를 했는데 아주 저도 쭉 짧게 했죠. 근데 이제 막 영화 처음 만드신 분들이 영화제에서, 저희 맞아요. 영화에서 정말 자유롭게 영화 해주길 너무 바라고 아. 듣고 싶어요. 엄청 듣고 싶어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어. 내용 어떻게 봤어? 네, 너무 중요한 어. 거예요. 너무. 너무 젊은 감독들이 또, 물론 관객분들의 평도 되게 중요하지만, 음, 음. 같은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봤는지, 음, 음. 예, 듣고 싶은 거죠. 네. 들어야 돼요, 그죠? 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엔딩에 대해서는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같은 그 일본 배우인 크로키하루라고 또 되게 연기 잘하는 배우 있습니다. 음. 크로키하루라는 그 여배우는 어, 야쿠쇼코지의 마지막 표정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뭐 음. 이제 요런 식으로 어 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나라 그 정성일 영화 평론가는 음. 또 마지막 장면에서 당신은 야쿠쇼코지와 똑같은 표정을 따라 지으면서 이 장면을 끝내지 말아 달라고 스크린을 향해 몇 번이고 말하고 싶어질 것이다. 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음.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게 보신 분들이 있는가 아, 하면 네, 또예그니까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저는 어 그 장면을 볼땐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감독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감독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약간 멋을 부렸구나 이렇게 해야 어... 뭔가 예술적인 영화로 방점이 딱 찍힌다고 생각했구나 뭐 그렇게 그런... 좀 느껴지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음. 저는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게 카메라가 방관하듯이 음. 이 사람을 또 지켜보고 또 하루를 출근하는 음. 똑같은 삶이 또 다시 반복되는 그 커트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영화는 호불호가 있고 취향이 있고. 그럼요. 또 그런 게 다양한 해석이 또 극단적으로 나뉘는 영화들이 저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네네.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 영화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음악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맞아요. 뭐, 니나 시몬 어, 그런 <laughs> 음악도 나오고, 어, 아마 뭐, 제목과 가수는 모르시더라도 굉장히 귀에 친숙한 음악들이 맞아요.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랑 좀 같이 생각났던 영화가 접속이에요. 페일 아. 블루 아이즈가 나와서 아. 벨벳 언더그라운드. 그 접속 기억나시죠? 접속에서 음. 또그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어,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것 맞아요. 때문에, 그 음반 때문에. 그때는 방송국에서는 이제 판으로, 레코드 판으로 틀어던 그 시절에 고, 그 어,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음. 그 접속에서 들었던 그 페일 블루 아이즈가 맞아요. 굉장히 반갑게 이 영화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도 빔 음. 벤더스 감독이 음악에 대한 견해가 좀 굉장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접속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그 노래가 OST로 나오는 거고. 네. 근데 빈 밴더스 감독 영화는 음. OST 느낌이 아니에요. 음. 그냥 흘러가면서 차에서 카세트로 나오는 거고. 음. 약간 네. 백그라운드 음. 뮤직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더 덤덤하게 흘려보내는 음. 음악인데 그 음. 음악들이 하나같이 다 명곡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혹시 기억나는 음악 있으세요? 네, 더 하우스 오브 더라이즈 선. 이 네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네네네. 원래도 좋아하시는데. 네, 네. 그래서 음. 오프닝에 딱 나오는데 음. 그때부터 기분이 좋더라고. 요 아. 같이 상쾌한 아침에 출근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사용됐어요. 네, 네. 어 그래서 아마 또 올드 팝 좋아하시는 분들 음. 어, 이 영화 보시면은 어, 아주 추억이 떠오르시는 네,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어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듣는 음악들이 음. 좀 달라지잖아요. 그 약간의 변화인 거죠. 음악을 듣는다는 사실은 변함 없는데, 음. 그게 음악이 뭐냐. 어, 이런 거 정도가 조금씩 음. 달라지면서, 음. 아, 하루가 시작되고, 또, 어, 끝날 때는 항상 이분 또 책을 읽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책이 어떤 책이냐, 누구의 책이냐. 근데 요게 그 달라지고. 책도 음. 막 두툼한 책을 읽으면은 좀 음. 불편했을 텐데, 볼 때. 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 얇은 음. 책들을 읽으니까 음. 되게 읽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책들을 네. 읽고 싶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음. 알람이 안 울려요. 이 영화는 오, 아 그랬나요? 네, 알람이 오. 한 번도 울리지 않아요. 네, 그냥 네. 그 시간에 정확히 눈을 뜨시거든요. 네, 아, 이 네. 영화의 주인공이. 음. 그리고 외출을 할때 항상 음. 챙기는 것들이 있어요. 음. 근데 손목 시계만 안 챙겨요. 네. 동전이랑 아. 근데 휴일에는. 손목 시계를 챙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어, 어떤 의미일까 어, 생각을 어, 많이 해봤어요. 네네. 휴일에 이, 이 시간에 대해 서 분명히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정확한 시간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손목 시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해봤는데 음. 음. 이걸 만약에 보시면 음. 여러분들은 그 휴일에만 손목 시계를 챙기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음. 화장실 청소하니까 네. 시계를 안 차는 거 아닐까요? 아, 아무래도, 뭐, 예, 아, 좀, 그런, 시계가 그럴 수도 상할 있죠.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어, 그렇습니다. 네, 저도 운동하려고 할때 시계 잘안 차잖아요. 아. 예, 그런, 그런 의미로 음. 조금, 네, 휴일은 그래도 그런 좀, 육체 노동을 하진 않으니까 시계를 찬다. 자유를 음, 좀. 음. 음. 그런 것도 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계,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네네. 저는 일단은 처음에 우리의 음.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을 음. 봤을 때, 조금 뭐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음. 경우에는 이제 시계를 잘안 차고. 아, 예, 예. 어, 그것도 하나의 있겠네요. 이유가 아닐까. <laughs> 네, 네. 아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은 이유를 하나 찾았네요, 나중에. 저도. 빈벤더스를 네. 만나면. <laughs> 한번 만날 일이 있을까? <laughs> 네아 오늘 뭐 진짜 퍼펙트 데이즈부터 네. 시작해서 빈 벤더스 얘기, 야쿠쇼 코지 얘기, 또 어, 영화에서의 음악의 또 기능이라든가 아쉬운 점까지 골고루 네. 정말 얘기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네 아마 퍼펙트 데이즈 어 아직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보고 싶어 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 음. 하는데 어떤 관객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어 저는 이 영화는 음. 사실은 어~ 어떤 그 연령대가 따로 이렇게 추천해 줄 만한 연령대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예 음, 음, 네. 음, 음. 그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장르성이 되게 강한 영화들을 위주로만 보다가 음.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사실 잘 찾아보지 않는 영화예요 아, 근데 네네. 이게 보면서 아~ 어, 이게 더 다른 정말 힐링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저희가 계속 안정감을 얘기했지만, 이런 힐링 무비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음. 이분은 계속 육체 노동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서의 힐링이 있어요. 신기한 영화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편하게 좀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음, 음. 숲 속에 온것 같은 느낌을 얻고 싶은 분들은, 이 영화를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아, 네. 근데 뭐 정말 솔직하게 마, 말씀드려서, 나는 막 달려 나가야 돼. 영화가 막 때려 부시고 달려 나가야 돼. 그거 아니면 난못봐 하는 분들은 못 보실 거예요. <laughs> 맞습니다. 네. 네. 어 아니 이 표현이 굉장히 저는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의 영화잖아요. 네네. 어 그런데. 숲 속에 온것 같은 그런 네. 힐링을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한다라는 게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 보시지 말아야 될 분들이라면 네. 어 그냥 일반적인 드라마나 영화 보실 때막 입에 속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아마 네. 이 영화 네. 답답하실 수 있어요. 너무 네. 이제 일상을 담 다큐멘터리처럼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아서 호흡이 느리고 길기 때문에 어 그런 영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봅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누면서 감독님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아니, 네. 제가. 처음 해보시는 것 같지 않고 아, 늘 하시던 분이에요. 제가 사실, 음. 기, 이게 무슨 염증 질환이 있어가지고, 아, 기침을 아, 한번 하면 백일해처럼한 백일 동안 해요. 아이고, 진짜. 네. 그래서 말을 지금 되게 조용히 조심스럽게 하느라고 좀 답답한데. 어.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네 <laughs> <laughs> 네. 네, 항상. 아,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깐 것은, 어,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아... 또 나와 주십사. 해서. 네, 일단은, 어, 네. 본업에 좀 충실하시고. 아! 좋은 영화가 있으면 <laughs> 네, 네. 또 참여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퍼펙트 데이지 좋으셨죠? 좋았어요. 네, 네. 저희 한줄평은 음... 좋았다. 좋았다. 네. 어. 예. 권하고 싶다. 권하고 싶다. 음. 아, 한줄평은 아니고 음, 아, 예 음. 권하고 싶다. 네, 네. 추천해주셨으니까 다음에도 감독님이 또 추천해주실 만한 작품 골라가지고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함께 또 출연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 공감 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우역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 공감 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 8 7 7 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 은행 1005-704- 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및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원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